네, 지금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 가지고 여리고 작정, 릴레이 1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리고 작정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 지금 이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 여리고 같은 이런 장애물을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걸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립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의 성장을 오래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옥, 여리고와 같은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는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사업한 사람의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의 어떤 그런 어, 그이 어,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도 있어요. 그런가하면은 우리가 이 꿈의 교회가 2020년도에 큰 부흥을 해야 하는데 부흥하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번영을 하고 국가가 계속 발전해가야 되는데. 이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곱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해 가지고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의 이런 번영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하고, 이 나라가 더 번영하고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 민족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 그런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 부흥을 위해 단임 목사를 위해 우리 자신의 축복된 삶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 이게 뭐냐면 바로, 어,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에, 질병의 여리고가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을 가로막고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누가 아프면은 그 질병이 그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런 요인이 되기도 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게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어서 이런 어떤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또는 환경이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어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법과 제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서울에 가면 부암동의 청와대 뒤에 거기에 대학생 선교 CCC 그 훈련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 땅을 옛날에 기증을 했는데 청와대 바로 뒤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다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건물을 짓긴 지어서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캠퍼스에 오게 하고 이 민족을 이끌고 갈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대.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내일의 세계를 정복하려면 오늘은 오늘의 캠퍼스를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이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훈련 훈련 센터를 질렸는데 법과 제도가 안 돼요. 이런 게 어떻게 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김준곤 목사님이 시시 총재로 계실 때 대학생들과 간사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토부에서 거기에 건축을 해도 된다고 법과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부암동에 c c c 훈련 센터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뭘 하려고 하는데 법과 제도가. 우리도 땅을 여기 처음에 2,500평 샀는데 600평이 어떻게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다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런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00평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주차장 공사를 작년에 여러분 해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수 없는 열이고 온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때는 방해 세력들이 뭐 교회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그런 그 성공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어떤 거대한 세력들이 있어요, 또. 또 이런, 그리고, 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신앙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릴레이. 이 13일 동안 이 여리고 성주의를 13바퀴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일 동안 릴레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이 여리고가 무너져가지고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신앙이 성장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시온의 대료가 열립니다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야. 성공을 가로막는, 나의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사업이 성공하고 사역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의 붕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교회가 붕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때이 나라는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리고는 그냥 놔두고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지금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나와서 광야를 4 0년 동안 거쳐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그가나한 복지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복 못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해 놓은 적과 꿀이 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정복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앞으로 뒤로, 뒤로 군인들이 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들고 이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길게 나팔을 울려 불때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선포를 할때 백성들이 다 동일한 그런 음성으로 함성을 지르면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다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그들의 앞길 축복을 가로막는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같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문제. 우리의 가정의 행복, 나의 축복, 성공, 그리고 신앙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 부흥, 이러한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가 아무리 그 거대한 그런 여리고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대로, 그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는 무너져 내린다면 크게 한번 아멘해. 두손 들고 아멘하십시다. 여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때?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이 이게 어떤 건 질병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건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어떤 데는 법과 제도가 장애물, 문제 의 장애물이, 환경의 장애물이, 어떠한 거대한 세력들이 뭔가 이런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장애물이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여러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 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크게 하십시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뜨려진걸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성 주위를 내가 이이 이 여리고 왕과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할때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한다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왕과 이 백성과 이 성을 자신들에게 붙여주시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 앞에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의사가 이런 진단을 아 당신 암입니다. 삼기입니다. 도저히 못 고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이것이 내 인생에 나의 가정의 행복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야.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돼?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가 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네.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나의 인생에, 나의 행복에,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이 질병의 여리고는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 이게, CCC에 누가 기증을 했네, 그거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학생들 훈련을 시키려는데 어떻게 돼? 이 법과 제도가, 이걸 바꿀 수가 있나? 이게 안 되지.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뭘 했어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다. 여러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장애물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내 환경을 보고, 어떻게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돼. 뭐 이러면서 포기해.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수가 없죠. 길이 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와, 믿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뭐좀 어떤 일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자포자기해. 안 돼. 어, 다 틀렸어. 뭐 이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아멘.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네. 우리 한번 해보면,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더 크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됩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 해요? 네 믿음대로 된다 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는 무너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여리고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어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자기들이 뭐 저걸 무너뜨릴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앞길, 축복, 믿음의 성장, 교회 부응, 내 앞길을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아, 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쳐 바로 노매가 적과 꾸려는그 하나님의 약속해주 가나안 땅이 있는데, 2020년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 여리고를 보면서 "아,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했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 여리고성 주일를돌때 전군과 후군 앞뒤로 군인들이 서고 가운데 뭐가 있으면 었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어요. 이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여리고는 무너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내 능력.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오합지졸같이 훈련도 안 되고 별볼일 없어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군대 무슨 군대가 와도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군대 무기가 별거 없고 그리고 군대 수가 아주 작아도 거대한 대군과 싸워서도 아주 최신 무기를 가진 군대와 싸우서도 승리했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뭐 그걸 방해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떤 뭐가 환경이 문제가 어떤 질병이 뭐 어떤 게 여러분 법과 제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열이고는 무너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은, 여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저도 이제 막 그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이 땅을 살때 어떻게 했어요? 어, 처음에는 저기 지금 저쪽에 보면 서현 장례식장 있죠. 그쪽에 좀 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서, 어, 뭐 어디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동전을 거기다 침을 묻혀가지고 묻어놓고 이건 내것 하면 내것 된다고. 아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같이 좀 순수한 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침 발라놓으면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전에 침 발라놓고 딱 묻어놓고 주님 이건 내 것입니다. 아 그러고 이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도로가 없는 거예요. 기상대 에 이제 저기서 원래 땅 주인한테 팔때그 기상대를 지을 때이 땅을 이제 살려고 이제 할때그땅 주인이 도로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기상대에서 어 나중에 이땅팔때다 도로 쓸수 있게 해 주겠으면 했는데 자기들이 도로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기상대에 있는 데는 보니까 어떻게 되요? 이게 높이 제한이 있어요. 건물을 지어도 왜냐면은 하그이제 풍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아야 되니까 건물을 어, 그 높이 못 짓게. 야, 이거 좀그 그래, 골치 아픈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땅을 이제 에,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저랑 저희 집 사람이 계속 여기를 빙빙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주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 것.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여리고 땅 뺏기. 예? 여리고 땅 그래서 열이고 땅바퀴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도하면서도 어 저기 끝에까지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보니까 전부 때몇개 있는데 아득해요. 그때 조만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만 달라고 하는데 저기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한 대로 다해 주셨어요. 어디 이것은 우리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걸다 되게 하시더라고 오, 여기 임시성 가진 분들 계신, 임시성 가진 분들이 좀 고약한 분들이더라고요. 여기가 문중이 있었는데, 아, 문중이 있었는데 여기 뭐냐면요. 그 문중 땅을 팔려면 문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 이게 그 이제 그, 통과가 돼야 돼요. 뭐한 사람이나 반대면 그안 돼. 그래서 몇 번을 팔겠다 해야또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에, 이쪽에 이제 조심 문중 있고 임씨 문중인데 임씨 문중 이 어떤 분 고약한 분이 있어가지고 뭐라냐면 만약에 땅만 팔아봐라. 가서 니네 집에다 다 불을 질러버린다고. 어 이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꼬라지가 보통 아니고 가서 만약에 땅 팔면 가서 불 질러버린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팔기로 했다가 다 취소하고 몇 번이나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팔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참 뒤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땅 판다고 해서 좀 화를 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부인이 뭐였냐면 전도사님이었어요. 어, 전도사님인데 이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남편이 좀 꼬라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축복이 있는데 그걸 지금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면 절대 축복 못받아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장애물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애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믿음으로 동행했죠? 우리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내 마음과 삶에 모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한다고 매일 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 다음에 뭘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과 내삶 속에 오늘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갔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고. 근데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늘에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은 열일고가 문제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 못해요. 그러나 그런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우리 앞길 축복, 부흥, 성장 이런 행복 이런 걸 가로막는 열리고를 어떻게 여러분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있습니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해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경고한 여리고성 주위를 이걸 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매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돼요안 돼요. 예? 돼요. 무너지니까 안 무너집니까? 인간의 생각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으면 할수 있다. 분명히 여리고 무너진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주님이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여리고를 단번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성경 말씀 속에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 무너진다.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깊 그분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때 뭐 그렇게 해 되겠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열이고 성주의를 막 돌아 그 열이고 그 군인들이 성뭐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팔을 물면서 언약계를 메고 그 성주의를 한 바퀴 씩 돌고 가또그 다음 날 와서 그래 아니 그랬을 거예요 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돌고 야, 저 이상한 놈들 하여튼 저것들 또라이들 아니냐? 오,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 야, 이렇게 해라.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 야, 저것들이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해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데, 아유, 내 생각으로 저건 이래갖고 되겠어. 아유, 하나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의 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는 믿음,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려면 네 번째 뭐 기도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믿음으로 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성주위를돌때 나팔을 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 여러분 들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성주의를 돌때 뭐라 했냐. 너희들 절대 입으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래. 예? 절대. 어때 이게 뭐냐면 한 바퀴 돌았어요, 하루. 그러면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은 한쪽이 금이 쫙 가야 돼. 둘째 날 돌고 나니까 어게 조금 더 이렇게 벌어져서 해야 돼. 3일 돌고 4일 돌고 5일 돌고 다 돌아도 어떻게 돼? 아 변하고 막그 성벽 위에서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더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돼. 아예 그때 너희들이 절대 무슨 말하지 말아 했는데 그걸 안 했으면 돼. 여호사대 여호사, 당신 말에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들고 어 지금 돌아도 뭐 성이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어디 한쪽 무너진 데도 없는데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야 막 하면서.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해, 우리는 안 하고 갈 거야. 그리고 그만두고 간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쇠 동안 이성주위를 돌되 절대 입을 열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을 여쇠 동안 돌아도 어디 무너진 데 없고 일곱째 날 열세 바퀴 돌 때까지도 무너진 데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무너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성도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 막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 막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를 들어 의사가 당신 암인데 못 고쳐요 그래. 하나님 고쳐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어디 막 통증이 오던 게 위암 같은 건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통증이 오던 게좀 통증이 멎어야될 건데 통증이 더 심해 그러면 기도하다 어떻게 돼요 기도해 봐야 소용없구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고 막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하나님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기도해도 소용 없고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열이고 안 무너져.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없다고 변화가 없다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안 돼. 인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분 것처럼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네. 아멘 네. 기도의 나팔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여러분 기도의 불량이 차면 은 전혀 안될것 같아요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아니 한 바퀴 돌아서 이게 기도의 분량이 차요? 두 바퀴 돌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물에 여러분 컵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물을 부으면 이 컵이 어떻게 돼? 계속 부어도 이게 안 흘러 넘쳐. 그런데 이게 가득 차인계점이 이제 넘으면 그때 어떻게? 돼? 밖으로 흘러 넘치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그 기도의 향을 담는 그릇에 차고 넘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여러분이 지금, 아이, 기도하는데, 야, 뭐, 상황이 더 나빠진다. 야. 뭐, 병이 더 악화되고, 뭐, 일이 더 꼬이네. 더안 좋아지네. 이러면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 음?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안 돼. 이 요소가 어떻게 있습니까그렇더라도막 조롱이 오고, 비웃고, 뭐, 전혀 변화가 없고, 이렇게 될지라도, 절대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계속 나팔을 믿음으로 불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네. 아멘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정복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있죠 믿어야 요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네, 하나님의 음성,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만 돼요, 그대로. 네, 네 번째, 음. 믿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수영이도 믿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지금 열심히 불어요. 아멘에.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 주위를 여섯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울려 불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는 무너졌다 하고 여리고 안무너졌는데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울고 백성들도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여리고는 무너졌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와라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해야 아멘.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뭐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손론증 나흘이라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안 믿으면 천지는 없어져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1.1핵도 땅에 떨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정말 믿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 받는다는 건 믿는데, 아니 병낫는다는건더못 믿더라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십자에 죽으실 때 우리 죄만을 위해 죽으신 거요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으신 거예요. 벌써 아멘 소리 작아진 거 봐요. 근데 손을 언제쯤 믿는 자에게는 표정이 따르니 나으리라? 정말 믿습니까? 오늘 아픈 데손 대봐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아픈 데가 있으면 손 대봐요. 안 아픈 사람은 손댈 필요 없어요. 근데 위라가 아프든, 혀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어디 인지 아픈 데 있으면 손 대봐요. 자, 손댔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나사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주님 손론적 나를그 말씀을 저희들을 믿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살렛 예수 이름으로 영하느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하느니 지금 즉시 치염을 받을지어다 지금 즉시 나음을 입을지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아우 목사님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안나 지금 아니 기도하고 났는데 전혀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뭐가 없어도 여러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하고 행하리라 자 민수기 14장 28절 봐요 같이 한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 후로 하나님 맹세까지 한다고 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행하리라고 그러면 은 손을 얹은 나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치유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냐 하 이루어진 다음에 믿으라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요. 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리고는 무너졌다. 네. 아멘. 여리고는 무너졌다. 네. 여리고는 무너졌다. 네.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선포했어요. 네. 이건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행하리라.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겠어요? 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 말이 이렇게 한 대로 내가 행하려고 자마가음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유달산 들려서 저 목포 앞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가 아니고, 여기서 이 산은 뭐냐면, 문제의 산이요. 문제, 여리고를 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그렇게 이 여리고는 무너질 어다하고 그렇게 믿고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뭐라고요?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수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 기도했는데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13일 동안 릴레이 작정, 열이고, 금식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며칠째입니까? 10일이에요? 맞아요? 우리 혁진 형제도 지금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나요? 네, 그거 아멘 하는 거네. 예, 하여튼, 여, 좋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러네. 예. 네. 어, 앞길을 가로막는 지금 문제가 있대요, 지금. 어, 또 누구, 이, 이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 지금 우리 뭐, 오영일 집사님은 그 최대 문제가 질병이 여리고 있는데, 질병이 여리고가 지금 다 무너지고 지금, 얼굴이 저렇게 낯이 좋으셔가지고, 아, 뭐, 하여튼, 날로 좋아지고 계시네요, 날로. 음, 네. 뭐, 우리 박원상, 이제, 저기, 권찰님이 됐으니까. 지금 뭐,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없어? 이야, 박수 한번 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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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전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여름에 어디 섬에 갔다가 저기 그동선입니까 예, 거기 도와주러 양의장 갔다가 거기서 넘어졌는데, 여기가 완전히 탈골이 돼 가지고 비행기로 후송해 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뭐냐,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고 고쳐 주시는 만을 확실하게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왔대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요즘 저기, 일부 예외 7시 30분에 오고, 이부 예외를 또 와서 똑같은 설교인데, 그래도 틀리죠, 들어보면? 예. 네. 그걸 또 들어. 그리고 오후에 이제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왔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야, 이번에 권찰림까지 됐잖아요. 아멘 네. 그,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이제 그, 어, 이렇게, 가전 거기 지점의그 지점장인데 거기서도 근무를 주일날이나 교회 가겠다 해가지고 근무를 이제 거기서 거의 모든 걸 책임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주일날은 교회를 가겠다 해가지고 근무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나오신지. 이제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요?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지금 축복을 또 앞길을 성공을 행복을 여러분 그런 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이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을 안돼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낙심하면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게안 믿는 사람은 다른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틀려요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교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음성 안듣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무너질 때도 있어. 그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떤 거 복잡하면 이런 막 문제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해라. 그 여러분 보세요. 아니, 심몬도 그랬죠. 밤새 그물 을 던져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주님 말씀 믿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실패한 데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 아멘? 네. 세 번째는 음성을 듣고 순종. 네 번째는 믿음으로 뭐라고요? 기도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 나팔을 불면 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셔.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안된게 있었어요. 기도해가지고 안된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죄를 짓고 무슨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모르지만은 다 기도하면 응답 받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기도해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항상 이래, 하나님이 나는 이미 다 내길 예비에 놨어. 친구들이 물어, 너 졸업하고 뭐 할래? 아니, 하나님이 나는 이미 다 예비에 놨다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말해요. 근데 글쎄, 나 앞으로 뭐나 할까? 나도 지금 고민하고 걱정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안 열려, 안 열려. 근데 친구들이 뭐, 앞길에 대해서 걱정을미하고 매일 주나 앞에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는 여와 호이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나는 걱정 안 해, 딱 이래. 그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해야 돼? 행하리라 근데, 아유, 글쎄, 이제 졸업하면 목포 에 있어야 될지, 2천0 5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태국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도.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헷갈려. 음, 이게 일이 잘안 풀려.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아멘. 네. 올해 2020년도 여러분 이 릴레이 우리가 작정 금식 기도할 때 그냥 너무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 저는 항상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제 어떤 사역의 장애물, 목회 장애물 이런 게 연초에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제거를 해 주세요. 어떤 교회 어떤 건축한 데서 장애물 다 맞춰. 또 우리가 더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전에 제가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다니엘이 21일 했잖아. 그럼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천사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신령한 어떤 계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 진짜 더 어떤 신령한 또 영적인 이런 은혜를 입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21일 동안 했어요. 21일 전에 할때 어떻게. 저는 여러분은 밥 먹고 해도 저는 21일 동안 밥한 털도 못 먹고 주님이 금식을 시켜가지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여러 번. 아, 근데 이게 결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단이. 하이방이 한끼 있잖아요. 두끼허가지고 빌빌빌빌 막 해갖고 한 끼만 안 먹으면 곧 죽은 것 같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 나는 기운이 없어 갖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이 위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점을? 내가 마음을 딱 먹으면 있잖아요. 저는 금식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 이 내가 딱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요. 배가 그 순간부터 배가 안 고파. 진짜. 배가 안 고파요. 응. 우리 집사님 나한테, 나는 한 끼만 한 먹어도 죽겠네. 안 먹어도 비실비실하고 죽겠는데 당신은 배안 고파? 그래. 저한테 물어봐요. 아난 나는 배안 고픈데? 여러분, 제가 위, 위장을 그렇게 금식 많이 했어도 위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딱한번 제가 이제 혼난 적이 있는데, 여기 금식하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금식할 때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떡을 먹으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떡 먹고 어 죽은 사람도 있어 장기 금식한 사람. 절대 떡을 먹으면 안 돼. 제가 그걸 모르고 금식을 그다 하고 나서 동부시장 인데들 지나가니까 길거리에서 맛있는 떡 있잖아요. 그 시장에 판 거. 야 우리 집 사람이 그러거든. 제가 어디 이렇게 빵집하고 떡집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니까 고양이가 생선가게 앞을 그냥 못 지나가지. 저희 집 사람이 늘 그래요. 근데 딱 하다 보니까 떡이 그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그래서 사가지고 먹었더니, 이야, 뭐 하여튼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엄청나, 어마어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 보니까 떡 먹어 죽은 사람도 있고 절대로 금식하고 나서는 이 찰진 떡을 먹으면 안되더라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 이게 뭐 그렇게 오래 한것 동안 13일 하는데 한 끼도 못 하고 있잖아. 요막 벌벌벌 이러지 말고, 딱 결단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또 배도 안 고프고, 위가 그냥 정말 이게 예민하더라. 아, 딱 이렇게 마음먹으면 제가 원래 한 끼도 못굶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술을 먹어도 있잖아요. 반드시 밥을 먹어. 왜? 내가 그한끼못 찾아 먹으면 어디 가서 찾아 먹냐. 그래가지고 저는 반드시 술을 먹어도 꼭 밥을 먹는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어, 이게 안 먹겠다 딱 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에 목회하 이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요. 다리가 저녁에 밥을 이제 늦게 먹으면 어떨 때는 중간에 뭐 간식을 먹는데 안 먹으면 다리가 후두루들루 해요. 막그 증세 있잖아. 요후두루들루 해가지고 강의하다가 곧 쓰러질 것 같아.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주예종으로 부른받아 금식하면서, 아, 금식해야 됐다고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한 끼, 두끼안 먹어서 며칠 안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올해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온 금식 못 하면 아침 금식 아니면 뭐두끼 금식 아니면 뭐 저녁만 금식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다 열의 고고를 무너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